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줬어요 캡틴 작업입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장저우라는 곳에 있고 상하이에서 고속열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 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만나러 왔습니다. 조선족 친구인데 그 친구랑 안지 굉장히 오래됐기도 했고 또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를 만나서 조선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방 너무 좋은데? 친구가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잘 지냈나? 야, 씨, 테슬라? 차 좋다? 진짜 반갑다. 你想吃什么? 난 다 괜찮지. 난 아무거나 다 좋아. 아무거나? 응. 아, 여자친구처럼 대답하네, 진짜. 장조차可以吗? 장조차可以啊, 장조有特色吗? 장조没特色, 关键是不好吃。 没关系。 没关系啊。 너는 요새 뭐하고 있어? 박사 과정 끝나고 상해로 취직했어 먼저. 아, 들어가서 잘 되는가 싶더니 승진도 꽤 잘하고 그러다가 부동산이 확 꺾였잖아 중국에서. 막 힘든 거야 일이. 내전.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찾을 바에 그냥 이쪽으로 찾자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 就是我不知道你听说过没有，江苏这边有叫苏锡常，南京是省会，然后下面是苏州无锡常州，就是按照经济发达的那个顺序排下来的。这个地方是印染，就是纺织。那有听说过很多。然后最近的话呢，就是新能源，新能源像电池，然后汽车很多。 都在这里啊，蛮好，这不是一个很有意思的地方，是一个很适合居住的地方。苏锡都跟上海玩，跟上海贴得很近。常州的话想跟他们玩，但是他们不带他玩，所以很尴尬经济上。对，这个区呢，这个区叫天宁区，天宁区是常州的一个老的市中心，然后这一片呢叫红梅。 比较大的一个居民区吧，算是，就是有这种商圈啊，然后居民也比较多，有点像。 여기 날씨가 좋네. 여기 습하지 않아? 아이, 상해가 훨씬 습하지. 그래? 응. 黄酒, 黄酒啊. 아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검은 쌀밥이에요. 검은 쌀밥. 흥미 흥미. 먹으면 남자 정력에 좋다고. 아 그래? 약간 그런 거야. 와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얼핏 보면 닭국처럼 생겼는데 간이 다 배어 있어. 확실히 달어. 달지. 엄청 달지. 이게 입맛이구나. 이게 밥에다가 설탕을 발라서 먹는 건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다. 찰밥. 아, 그치. 찹쌀처럼 찰지네. 맞아. 밥이랑 먹으니까 좋네. 많이 안 먹는다며. 어? 많이 안 먹었잖아 지금. 세사발젠데. 우리가 좀 기준이 좀 달랐나 보다. 먹어, 많이 먹어. 어렸을 때 반에서 공부를 원래 뭐 놓치지 않고 1등하던 친구가 저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놓쳐갖고 울었다라는 제가 소문을 좀 들어가지고. 너 되게 웃겨졌다. 아 근데 진짜 나 너가 익숙하면서 낯설어 진짜. 응? 너네는 되게 익숙한데 너가 어릴 때 그대로인데 좀 이상하다 기분이. 근데 나는 그렇게 낯설진 않아. 왜? 옛날이랑 똑같이 못생긴 것 같아. 그 말할 줄 알았어. 원래부터 그랬거든. 나쁜 말 하기 전에 표정이 살짝 변해. 아 그래? 아 여기서 만날 줄이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를 내가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와봤어.
좋아 좋아.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 응.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응. 일단 물어볼게. 응. 이 질문 중에 제일 공통된 게 조선족이라고 응. 하면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거를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제일 궁금해하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민족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자란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미국에 있는 거포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한국계 미국인인 거지. 그치. 한국계 중국인인 거고. 그치 그치. 쉽게 말하면 이거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건 좀 내 소신인 거고 축구를 보면 안다 하잖아. 그래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하면 난 중국을 응원해. 아 그래? 근데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랑 해도 난 한국을 응원해. 아 그래? 이번에 끝나는 그 월드컵 한국에 16강 들어갔잖아. 그치 카타르 중국 없잖아. 한국을 좋아하고 응원했던 선수잖아. 비교 잘 펴. 기사 한국 2-1로 이긴다 뭐 존나 샀지. 그러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하고 북한 중에 어느 곳이 더 정감이 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지. 왜 그렇지?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한국 문화를 진짜 많이 접하면서 자랐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익숙한 거야. 너도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봤겠지만 그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국이랑 거의 똑같고 맞아. 항상 있고 국도 항상 있고 문화 있잖아. K-POP 문화. 우리 그때 누구였지? 이정현? 난 그때 봤어. 아 이거 와 이거. 그치 이정현, 유승준 이때부터 왔으니까 너무 익숙한 거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한국에 더 가깝지. 북한에 대해서 사실 들은 게 별로 잘 없으니까 사실 너무 신비로운 곳이니까. 북한을 갈 수 있잖아. 갈 수 있지. 가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초등학교 때 갔었어. 뭐. 옛날 1세대 진짜 이주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그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래? 못 들어본 것 같아.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뭐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오사카에서. 거기서 배 타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한 번쯤이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 외할머니의 아버지 그 지역에서 혼자만 한국 사람이고 주위엔 다 중국 사람이니까 옆에서 다 뭐 까올리 보고 고려해서 봄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다 뭐 이 정도 같아.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고 아까 그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국도 보면 우리 세대별로 인식이 되게 다르단 말이야.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선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세대 차이적인 개념들이 있나? 그런 차이보다는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조선족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선족이 콩베센션 여기에 많이 모여있었잖아. 어차피 돈을 벌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한국말이 되니까 일본은 한국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일본은 뭐 이런 쪽 상해, 베이징 이런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조선족 학교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 민족의 언어를 못 배우는 거야. 이게 나도 고민인데 여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내가 배워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세대별로 뭐 정서적인 거랑 그런 게 막 많이 변하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 사실. 구수하고 그런 거 같아. 정리 많고 다 비슷하구만. 비슷비슷한 거 같아. 10년에서 나온 지 지금 10년이 15년 됐나? 나오면서 위장이 다 망가졌어. 왜? 중국 음식이 짜고 기름지고 그러잖아. 집에서는 이런 거 안 먹었으니까. 집에서는 담백하게 뭐 국을 먹고 김치를 먹고 이러다가 나와서 끼니를 거르고 짜고 기름지고 술도 먹고 만두 세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진짜 많이 생각나는 김치. 그래서 단골집 있거든. 김치를 맛있게 하는 식당에 가서 좀 받아봐. 그래? 사와서.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되게 많이 가잖아. 너 주변도 그래? 한국으로 많이 가나? 실제로? 어렸을 때 많이 갔지. 우리 동창회 부모님들이 많이 갔었지. 근데 지금은 많이 적어진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는 급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쉽게 말해서 한국에 가서 막노동을 해도 여기서 회사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그치. 지금은 굳이 자식 뭐 와이프를 맡기고 해외에 나가서 이유가 사실 사라지고 있지. 급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没有那么有魅力，没有以前那么有魅力。 그치. 이건 어때? 조선족이라서 중국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나? 이건 전혀 없는 것 같아. 한족이 조선족을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이지?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한족이 소수민족을 바라볼 때 별 다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조선족이라서 관심을 더 받았지. 어? 한국말 안 해? 한국말 해? 어. 이런 식으로 관심을 더 받았지. 차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거를 되게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 같긴 해. 너가 조선족이고 중국에 대해서 나쁜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중국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신기하게 바라보긴 하지. 그치. 근데 한 번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 같아. 응.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어. 그러면 한국에서 조선족이라서 받았던, 차별받았던 적은 있어? 나는 솔직히 직접적으로 차별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 내가 18년도쯤에 서울대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있었는데, 교수님이고 연구실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잘해줬고, 사실 나는 차별받은 적이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되게 엄청 잘해줬는데 그 한국 영화에서나 뉴스에서나 조선족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많이 비추어지잖아. 혹시나 내가 다가갔을 때 차갑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무시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더 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후회되는 점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조선족들은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깡패지 그냥. 제일 유명한 게 장채. 범죄도시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너 입장에서는 어때? 씁쓸하지. 볼 때는 재밌는데 볼 때는 진짜 재밌게 보지. 미국 영화 그런 거 봤을 때 아시아인들이 차별받고 그런 거 보면 스토리는 쭉 재밌게 보지.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씁쓸하지, 짜증나고. 근데 또 보면 내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 특히 힙합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데, 디아크라는 애 알지? 근데 애가 조선족이야. 아 그래? 엄청 잘했어. 시오니 세븐에서 조회수 1인가 2인가 했을걸? 와 조선족 드디어 나왔다 이랬는데 애가 또 뭐에 휘말리는 거야 생각해서. 역시나 그래서 몇 명 나왔었는데 좀 아쉬워. 정직하고 성실하게 활동을 해서 중국의 조선족은 이렇다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보여진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지. 내일은 소주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없고 할 곳이 없어서 답답했던 말이 없고. 아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 한국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해주고 싶었던 말? 한국 사람한테, 한국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고, 20년, 30년 동안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가 눈치를 안 보고 그쪽에서도 따뜻하게 맞을 수 있고 그런 말이 왔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특히 한국 분들한테 내가 말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왜냐면 확실히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미디어에서 좋아하는 것도 이런 게 비춰지는 거니까. 그치. 내가 이곳을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아.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되게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아침에 눈 떠서 씻고 나왔는데 김밥 천국이 있는 거야. 아무 데나 들어가도 입맛에 너무 맞는 거야. 너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짠합시다. 재밌었네.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 나도 궁금하긴 했어.